중심 잡힌 시선, 따뜻한 공정의 가치로 세상을 바라보는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짧은 문자 50원,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우물정 0945, 우물정 0945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.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,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을 통해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. 오늘 하루를 풍성하게 채워줄 이슈를 깊이 있게 전합니다.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. 자, 이번에는요. 자, 더더 뉴스 코너입니다. 그 주요 뉴스 가운데 그 팩트를 토파보는, 제대로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.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선 기자님, 이번에 팩트체크 하실 거가 그 윤 전 총장의 부정식품 발언. 예. 이거라면서요? 그렇습니다. 그래요? 그러면은 지금 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국민의힘 그 이영 의원이 해명을 했습니다. 예, 예. 그, 이 관련해서요. 그리고 예. 그 윤 전 총장도 뭐 해명을 했고, 뭐 또 유의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, 그분이. 예. 근데 뭔가 하신 게 사실과 다른 게 있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런 게 있어요? 뭡니까? 예. 이 윤 전 총장 측이 밀턴 프리드먼의 책을 인용해서 당시에 이제 검찰 생활할 때 수사권 남용을 제어했다, 이제 이런 뉘앙스로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. 예. 도대체 그러면 진짜 무슨 의도로 얘기했는지 좀 살펴보자 그래갖고 이제 그 인터뷰 원본 동영상을 계속 이제 돌려보면서 그 바로 녹취를 제가 직접 풀어봤는데요. 예. 이 좀 이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. 뭐냐면 세계대전 전후에 미국의 담세율, 세금 부담률이죠. 증가 추이와 관한 내용이었는데요. 예. 윤 전 총장이 이제 직접 얘기하기에 뭐라고 하냐면 2차 대전 끝나고는 한 40%까지 올라갔고 미국에서 담세율이 30%를 넘어가면 이건 사회주의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예. 아마 소련하고 또 전쟁도 하면서 또 전쟁에 투입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케어를 해줘야 되고 또 전쟁 후에는 공산체제와 체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예. 이 세계대전이 미국과 소련이 싸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. 네. 미국하고 소련은 전쟁을 벌인 적이 없죠. 아, 이거를 제가 보기엔 그 냉전이란 말을. 예. 네. 네. 그냥 뭔가 이게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은데요. 네네. 뭐 앞에 앞서도 이제 그 김경준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. 네. 미국의 정치 지도자를 하겠다고 나오신 분이 좀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 건 아닌가. 뭐 이런 좀. 생각이 드네요. 그래요. 방금 전에 그 김경진 특보께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 때 그 실수하기 쉬우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좀 제어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. 그렇습니다. 실제 사례를 들면서 실언이 나온다. 아, 이렇게 지금 분석하시는군요, 성 기자께서. 그렇습니다. 예, 예. 자, 그리고 그러면 그 책 내용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. 이거를 그 이영 의원이 이제 프리드먼의 책을 인용했다고 이제 얘기는 했습니다만 부정식품 이거요. 예예. 근데 안에 내용을 보면 어떻습니까? 책 내용? 제가 이 발언이 있고 나서 이 밀턴 프리드먼의 그 선택할 자유라는 책 지금 제 옆에 있는데 예. 직접 구입을 해가지고 몇 쪽짜리예요 그게? 한 410쪽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. 그걸 다 읽으시려고 했다고요? 이걸 다 살펴봤는데요. 예, 아이고 대단합니다. 네. 윤 전 총장께서 이제 부정식품과 관련 단속과 관련된 내용이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. 네. 그래, 네네네. 네. 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. 이런 내용은.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? 그러면 틀린 얘기란 얘기예요, 그게? 그러면? 어디 다른 뭐 인터뷰라든가 뭐 아니면 다른 뭐 기고문 뭐 이런 데서 얘기했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예. 그 윤 전 총장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선택할 자유라는 책에서 인용한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. 그래요? 예. 이 프리드먼이라는 학자가 1976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자유주의 경제학자인데요. 네. 이 선택할 자유라는 책은 70년대 미국의 PBS 방송국에서 시리즈로 제작했던 경제 토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 책을 토론 프로그램을 책으로 옮긴 거거든요. 예. 그래가지고 그 해당되는 내용들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그 부분을 동영상까지도 직접 다 확인을 해봤는데 그 부정식품 단속과 관련된 얘기는 아무 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래요? 이게 그 미국에서의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 주세 있지 않습니까? 주세? 대공황 당시에?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? 그런 게 언급된 거 아닙니까? 주세가 아니고 금주법 있지 않습니까? 금주법이니까요. 금주법 얘기는 책에 언급이 되는데 그 얘기에서도 부정식품 단속
단속과 관련된 얘기는 없고 부정식품을 뭐 단속을 했을 경우에 그 빈곤층에 악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. 그래요? 근데 예. 본인은 책 내용 인용한 것이라고 지금 여러 번 얘기한 건데. 글쎄요. 하여튼 그 인터뷰 매일경제 인터뷰였잖아요. 처음에 최초 인터뷰가. 예, 예, 예. 그렇죠. 그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분명히 명확하게 언급을 하거든요. 부친이 선택할 자유라는 책을 공고했다. 네.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. 햄버거 얘기. 예, 햄버거 했고요. 얘기 없습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예. 선택할 자유 저서를 통해서 배운 자유경쟁 시장의 철학이 지금 시대에도 맞는 것 같은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? 예, 그 애초에 매일경제 인터뷰의 질문이 그랬죠. 질문 내용이 그랬죠? 예, 예. 그럼 이 질문에 네. 대한 답변은 어땠습니까?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데 예. 그 프리드먼의 철학에 대해서 이제 이게 지금 시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말씀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그게 아니고 당시 인터뷰에서는 이 프리드먼의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을 내용으로 자신이 이제 검찰 재직할 시절에 그 상부에서 식품 단속과 관련된 지시가 내려온다. 뭐 이런 그 단속 지시가 내려왔을 때 예. 가벌성이 없는 단속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이 책을 인용 요약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갖고 이런 단속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면서 행정 단속권 남용을 제어했다.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했죠. 그러면 예. 그 이 규제 완화를 주장하다가 다른 노벨상 경제학자에게 면박을 당하기도 했다. 예.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? 2008년도에 신무역이론과 경제지리학에 대한 기여를 인정받아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이라는 유명한 예. 분이 있어요. 그런데 예. 이분이 2007년도 5월 21일 뉴욕타임스에 먹는 것의 공포라는 제목의 칼럼을 비고를 했는데요. 이 당시에 미국에서 이제 각종 식품 오염 사건들이 빈발해가지고 식품 위기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막 할 정도로 예. 그 식재료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는데요. 이 식품 의약품 규제 당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졌고요. 근데 당시에 이제 그 폴 크루그먼이 먹는 것에 대한 새로운 두려움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? 나는 밀턴 프리드먼을 비판한다. 이렇게 그 프리드먼을 직격하는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죠. 그래요. 이영 네. 의원이 프리드먼 책임론 얘기했는데? 글쎄요. 이 프리드먼 이분은 2006년도에 돌아가셨기 네. 때문에 지금 뭘 책임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. 예. 근데 뭐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선택할 자유라는 책에는 그 윤석열 전 총장과 캠프 쪽에서 얘기하는 대로 그 인용된 내용이 없어요. 아예. 그러니까 예. 프리드먼이 뭘 예. 책임을 져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그 정치인들의 말의 무게가 굉장히 그 무겁지 않습니까? 그리고 이제 그 일국의 지도자를 하시겠다는 분이니까 좀 더 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좀 무게를 좀 더 깨닫고 예. 말을 하실 때 좀 정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윤 전 총장이 오랜 세월 동안 이제 검사 특히 이제 검찰 간부로 재직하면서 정확하게 말을 하지 않는 습관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하여튼 이게 정확하지 않은 발언으로 계속 이제 논란을 빚으며 결국에는 자기 손해지 않겠습니까? 유권자들 이제 신뢰를 거두게 될 테니까요. 수사 관련 뭐 업무 관련해서 뭐 정확한 말을 하셨겠죠. 근데 이제 지금 정치인으로서 사회 전반의 예. 이슈들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실수 실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훈련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뉴스톱의 선정수 기자였습니다.